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원칙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 네이비 실 전 지휘관이자 팟캐스터 작가인 조코 윌링크가 강조하는 성공의 세 가지 원칙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의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부호, 지혜를 다루는 채널 슬기로운 지구 생활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보람과 힘이 됩니다. 미 네이비 실 전 지휘관이었던 조코 윌링크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엄청난 공훈을 쌓으면서 실버스타 메달과 브론즈스타 메달을 받고 전역 후에는 경영 컨설팅 펌을 세워서 자신이 전쟁에서 몸소 배웠던 자기 경영, 조직 운영, 리더십에 대해 기업가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책도 쓰고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강렬합니다. 조코 윌링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한 지름길도 없고 속임수도 없습니다. 성공을 하고자 지름길을 걸으면 성공을 위한 힘든 길을 걷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고통을 느낄 겁니다. 저는 이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끔 쉬운 지름길을 가려고 했었지만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고 내 인생에서 좋은 성과와 성공은 언제나 어려운 도전을 직면했을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에 입대를 했고 해군에서 제일 빡센 네이비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장 속에서 군인들을 이끌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저는 전쟁터에서 증명이 된 교훈들을 얻었고 이 교훈들을 실천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최고의 사실은 누구든지 성공으로 가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쉽진 않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은 당신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규율, 즉 자제력은 자유다. 이건 모순이 아니고 공식입니다. 규율은 자유로운 삶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규율은 매일 내리는 결단과 결정의 운전자 역할을 합니다. 규율은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들을 이겨내죠.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감정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 동기부여도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변합니다. 동기부여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기댈만 합니다. 규율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당신을 매일 같이 운동하게 하진 못하지만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매일 운동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늦게까지라도 일을 하고 목표한 일을 끝마칠 것입니다. 동기부여로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규율이 있으면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규율을 당신의 일부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겸손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당신의 소중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죠. 제가 네이비실 기초 훈련을 마치고 네이비실 팀원이 되었을 때 제가 처음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기 청소였습니다. 미군 훈련 중 가장 어렵다는 네이비실 기초 훈련을 졸업한 저에게 미국 최고의 부대원이 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병기를 닦는 거였죠. 대단하고 멋진 임무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매번 제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잘 닦아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다는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저의 이 같은 태도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기 청소 같은 하찮은 임무에도 충실하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더 중요한 임무도 믿고 맡겼습니다. 더 중요한 임무도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변기 청소 임무를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변기 닦는 임무에 충실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감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 자존심은 내려놓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원칙,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를 극단적인 주인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리더들과 군인들은 모든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역경과 장애물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최고의 리더들과 군인들은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대지도 않았죠. 잘못된 일들, 문제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고쳤습니다. 당신도 이런 태도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탓, 상사 탓, 제도 탓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게 냅두세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리더입니다. 그러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신 삶의 모든 일을 책임지세요. 그러니 기회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시고 동기부여에 의지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해야 할 일들을 마치세요. 당신의 삶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려운 길, 즉 책임지는 길, 힘든 길,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으세요. 규율과 겸손, 주인의식의 길은 궁극적으로 자유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르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